이코노믹 리뷰라는 조그만 신문사에서 셀트리온에 대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커지는 재확산 공포, 셀트리온, 레키로나 유럽 공급 임박 라는 타이틀로 나왔고요. 영국 발표니 바이러스 영향, 중증 환자 부담 가중, 해외 직판 셀트리온 헬스 레키로나 공급, 이렇게 소제목을 달았네요. 유럽에서 코로나19 재확산하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영국발 바이러스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이 영국발 변이에는 셀트리온 레키로나 주가 효과가 있죠. 독일과 폴란드 등에서는 병상 부족 등 의료 부담이 커졌다. 프랑스는 코로나19 관련 3차 봉쇄를 시작했다. 이 독일, 폴란드, 프랑스가 지금 심각한 병상 부족 등 의료 부담이 커졌답니다.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받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가 유럽에 공급될 기대감이 높아졌다. 셀트리온은 최근 EMA로부터 정식 품목 허가 전 사용을 권고받았다. 이 기업은 최근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레키로나를 공급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셀트리온 주요 의약품이 글로벌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여기도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전염력이 더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코로나19 3차 유행을 이끌고 있다. 유럽 대륙 곳곳에서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되고 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는 영국발 변이에 효과가 있으니까 기대가 큽니다. 3차 유행이 진행되면서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다. 대부분의 중증 환자가 고령층이었던 지난 추이와 달리 청년과 장년 중증 환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제는 젊은 층과 중년층 환자도 많다고 강조했다. 독일 응급의학협회 크리스티안 카리 기안 니디스는 이 속도로 중환자가 지속해서 늘어나면 앞으로 4주 안에 병실이 부족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폴란드도 병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는 코로나19 3차 유행을 맞아 봉쇄 조치를 내렸다. 야간 금지령을 내렸네요.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도 신규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지속되면서 각국 국민들의 피로감 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파리 공중위생국 역학자 마틴 블랙히어는 유럽이 다시 총체적인 봉쇄를 하기엔 이미 늦었다. 지친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 정부는 국가를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의 레키로나 필요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가는 지지부진하지만 오늘도 화이팅입니다.